안녕하세요. 잔지입니다. 오늘 하드로그는 아시드 베이스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드와 베이스 파트입니다. 자, 첫 번째 아시드 베이스 데피니션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아시드랑 베이스를 알 때는 항상 이두 분의 학자가 나오시는데, 한 명은 본스트디 로울이라는 학자와 그 다음에 한 명은 로이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자, 얘네 둘을 이렇게 설명을 할때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씩은 다른데, 아시드랑 베이스는 본스트디 로울이는 이제 프로톤 도너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는 프로톤 어셉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와 반해서 루이스 아시드는 자 일렉트론을 어셉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는 일렉트론을 도너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아, 이게 뭔 소리일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사실 이렇게 쓰면은 이게 아시드라는 거 누구나 좀 알죠? 화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베이스라는 걸알 겁니다. 자, 만일에 자 H가 그러니까 이 H 플러스가 이렇게 가서 붙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물이 되죠. 그랬을 때 H를 준다, H 도너다. 그거는 아시드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H를 받고 있죠. OH는 OH 마이너스 H 받고 있기 때문에 얘는 베이스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자 여기에 있는 일렉트론을 이렇게 준다고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렉트론을 주는 애는 뭐가 돼요? 베이스가 되는 거고 똑같아요. 설명하는 방법만 다른 거지. 그리고 일렉트론을 받는 애는 아시드가 됩니다. 자 설명하는 방법만 다른 거예요. 자 이랬을 때자이 일렉트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친구가 루이스가 되겠고, 이 프로톤을 가지고 설명하는 애가 브론스티드 로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두개 기억하고 있으면은 데피니션은 어느 정도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런 공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시드가 뭐고 베이스가 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될까요? 얘네 두개 물론 비교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또는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 차이가 뭐냐면은 H 하나 차이 나요. 그쵸? 얘네들도 H 하나 차이 나죠. 이런 관계를 컨주게이트 관계라고 합니다. 컨주게이트 페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친구 H 3개고 이 친구 2개니까 H가 하나 더 많은 쪽을 우리는 아시드라고 부를 거고요. H가 하나 적은 쪽은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H가 하나 적은 쪽은 베이스, 그 다음에 H가 하나 많은 쪽은 아시드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아시드가 뭐고 베이스가 뭔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전혀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스트롱 아시드를 좀 외워야 되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피리오드 테이블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스트롱 아시드는 자 여기에 있습니다. CL, BR, I. 자, 물론 우리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몇개 적어볼게요. 여기 S도 있고 N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을 H랑 붙여서 HCl, HBr, HI, H2, SO4, HNO3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게 스트롱 아시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베이스가 있는데, 특히 그룹 1하고 그룹 2를 OH랑 합쳐주면은 스트롱 베이스가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자, 예를 들어서 NaOH 같은 거 또는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이런 것들 다 스트롱 베이스예요. MgOH2
이런 것들. 자,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게 OH랑 섞이면은 스트롱 베이스입니다. 스트롱 베이스 외우기 어렵지 않죠? 이것도 다섯 개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당분간은 다섯 개 외우기는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우고 이거 외우는 거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그럼 13이 있는데 여기 AL이 이렇게 있거든요. AL은 자, 이 여기를 이제 우리가 아시드 프로퍼티즈라고 해요. 넌메탈을 아시딕 프로퍼티즈.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메탄은 베이직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낀 그룹 13에 있는 애들 중에 뭐 특히 AL은 우리가 이거를 암포테릭이라고 부릅니다. 암포테릭. 자, 그러면 암포테릭은 뭐예요? 아시드의 성질도 가지고 베이스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애가 이렇게 생겼네요. 자, 물론 여기에 암피프로틱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 암피프로틱은 이제 예를 들어서 H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있는 그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짚어드렸습니다. 아시드 베이스 데피니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짱지였습니다.